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천수경 지난번 이제 사참회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참회의 방법 가운데 이제 참회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 이제 사참회계 또 이참회계 또뭐 십악참회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참회의 방법 가운데 12분의 이제 부처님의 명호가 나오는데요.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부처님께 이제 내가 참회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이제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서 우리의 참회를 증명해 주고 우리의 참회에 이제 가피를 내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참회가 될수 있도록 이제 나는 돌봐주리라라는 이제 원을 세운 그 현재 현겁 천불의 부처님들 가운데 12분의 부처님께서 나는 일체 중생이 참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내가 그들이 참회가 잘 되도록 항상 도와주겠다 하는 이제 발심을 세운 12분의 부처님의 명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뭐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보광왕화렴 주불 하면서 12번의 부처님 명호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걸 하면서 이제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 수행을 하듯이 이렇게 참회도 염불하면서 하는 참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히 참회할 때 하는 염불은 뭐 관세음보살님이나 뭐 지상보살님을 부르면서 참회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12번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나무 참제업장, 나무 귀의합니다. 참제업장, 업장을 다 참회할 수 있도록,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승장 열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내가 제대로 참회가 될수 있도록 이제 발언하는 이제 그런 참회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염불 참회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대단하신 그 12분의 부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 부처님은 그 인도 사람인데 그 12분의 부처님은 그저 국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또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떤 일대기를 살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제 뭐 이런 것을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혹시 이제 그런 분이 계신다라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12분의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지? 어떤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지? 싶은 궁금증은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한분한 분이 뭐 말뜻을 따라가거나 뭐 이게 이분의 성별은 어딘지, 이분의 일대기는 어떤지, 이분은 무슨 경전을 공부해서 깨달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 삼천불 명호경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 현겁, 또 과거, 미래에 천불의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명호 경전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 뭐, 삼천불의 부처님이 전부 다 실제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겠습니까?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왜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서 부처님 명호를 부를까요? 모든 것이 부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일불승, 오로지 하나의 부처, 이 세상 전체는, 온 우주법계 전체는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불승이라고 해서 하나의 부처를 늘다 타고 있단 말이에요. 타고 저 부처 세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다 타서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면 보이는 것이, 들리면 들리는 것이, 말하면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보니까, 뭐, 보승장불 해야지만 그게 보승장불이겠어요? 똥막대기 해도 그게 부처이고, 죽비 해도 그게 부처이고, 모든 것들이 부처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명호를,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염불할 때는, 관세음보살 염불도 마찬가지고, 뭐,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염불할 때마다,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염불을 하면서 저를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십시오. 또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서, 현재 내가 힘들고 괴로운 구고군난, 고통과 아주 어려운 난맥이 있을 때 그것을 다 구해주는 보살님이시니까 내 옆에 있다가 나를 도와주는 부처님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의미를 따라가서 상상하고, 또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도 구제해 주는 분이다. 또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 또이 참제업장 12전부를 명호를 외울 때는 이 참회를 도와주는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개념을 따라가면서 염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오로지 하나의 나의 뭐랄까 삶의 본성, 나의 본성, 이 우주 전체의 어떤 근원이라고 할까 바탕, 이 하나의 부처님 이 자리를 이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외우면서 염불할 때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 참접장 12존불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평소에는 분별, 망상, 죄의식, 분별, 망상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 나는 착한 일을 했다, 나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분별하는 거, 그게 중생심이거든요.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나쁜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상을 내세운다면 그거는 중생심이 되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고서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고 막 죄의식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이 바로 중생이 된다. 그래서 불교는 그 뭐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라는 얘기는 방편이죠. 방편. 아주 기초 단계의 낮은 수준의 방편이죠. 이런 건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마시고, 이런 건 좋은 일이니까 하세요. 이건 아주 뭐, 이제 초등학생 수준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십악업을 짓지 말고, 십선업을 행하십시오. 라는 대표적인 업설, 업의 가르침, 업보의 가르침. 이게 이제 아주 수준 낮은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크릿 같은 데서 끌어당김의 법칙, 이러면 선행, 좋은 거는 다 끌어당기고, 나쁜 거는 끌어당기지 마라. 그러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낮은 방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그 선악의 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낮은 수준의 방편이라고 하느냐 하면, 선악이 정해진 고정된 실체로 있다면, 이걸 하면 무조건 선이고 이걸 하면 무조건 악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선을 닦아야죠. 그리고 악은 버려야죠. 그런데 선악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소화가 안 된다면, 야, 내가 아직 불교 공부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선악이라는 건 본래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행이 되기도 하고 악행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행위 자체에 선악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 거짓말을 하는 건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마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을 짓는 것이 되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심지어 우리가 가장 큰 죄악이라고 여기는 살생조차 죽이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죽이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거라면 이 세상이 제일 나쁜 놈이죠.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에서 생명이 태어났다 자꾸 죽어가니까, 폭풍우가 불어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그냥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건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법칙입니다. 태양이 떴을 때는 아, 태양이 생겨났으니까 행복해. 태양이 서산으로 지면 태양이 죽었어 하고 괴로워하지 않듯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눈에는 태양이 떴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내리면 비가 생겼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비는 그냥 순환하는 걸 뿐이죠. 계속 비가 안올 때는 땅에 스며들어 있고 수증기로 올라가고 있고 저 하늘에 구름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 그 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인연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것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고정되게 선악이라고 정해진 게 없고, 또 생겨나고 사라진다라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죽는 거는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죠. 절대 악이면, 만약에 죽이는 건 절대 악이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일본에서 쳐들어왔을 때 스님들이 승군을 조직해서 일본과 맞서 싸웠거든요. 그거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됩니까? 스님이 제1일 계율이 사생하지 말았는데, 이게 절대 진리면 절대 실체적인
악이면 스님들이 그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쳐들어오면 그냥 당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죠. 물론 당신들께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참회를 하셨지만, 참회는 할지언정 그게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우리 친척을 죽이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막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럼 그걸 죽는 걸 가만히 쳐다보는 게 자비일까요? 아니 못 쳐다보게 못 살생하게 막던지, 그래도 안 되면 10명을 죽일 사람을 가만 놔두는 게 차라리 그 사람을 가서 죽여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도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그런데 살생을 했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냐? 제가 엊그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어딜 가는데, 제 여기 방에는, 주지실 저쪽에 방에는 그 진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조그만한 진해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나 태어나서 그렇게 큰 진해는 처음 봤는데, 이게 말이 돼 하는, 지금도 이게 나를 뭔 이렇게 화신인가 하나 싶을 정도, 어떻게 이렇게 큰 진해가 있을 수가 있지 싶을 만큼 깜짝 놀랄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큰 진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으로 이렇게, 바로 제 의자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 중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눈으로 뻔히 이렇게 보고밖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큼 가다가 이렇게 세워서 진해 어디 있나 바깥으로 내쫓아야지 싶어서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근데 그 너무나 큰 진해가 어떻게 차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반사로 깜짝 놀래가지고 손으로 딱 때려서 죽였든지, 혹은 여러분 집안에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 옆에 예를 들어 독사가 와가지고 아기를 그냥 확 물려고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냥 어떻게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해코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게 죽게 되더라도 어쩔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죄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처럼 사실은 선악이라는 것은요, 고정된 실체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어디에선 이것이 선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선 이것이 악이 되기도 하죠.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면,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행위인데 겉으로 봤을 땐 선이 되고 어떻게 봤을 땐 또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처럼 모든 선악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저지르고 죄의 과보를 받는 것은 인과응보에 따른, 선인성과 악인 악과라는 인과응보에 따른, 꿈속에서의 어떤 인과응보에 따른 어떤 그 과보라는 것은 맺어지겠지만, 그 과보는 맺어지겠지만 그게 고정된 실체적인 선이거나 실체적인 죄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정해진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잘못을 하고 막 실체적으로 정해져서 나는 죽어도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는 반드시 이 죄의 업장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지만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자기가 만든 생각일 뿐이죠. 물론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참회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현실에서는 죄의 과보를 받게 돼요. 죄의 과보가 와요. 인과응보로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참회를 하고, 참회를 하되 사참회도 하지만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이제 이참회, 진정한 참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이참회는 아, 죄가 본래 없구나라는 사실을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회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참회를 할 때는, 아, 내가 본래 부처구나. 본래 부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부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본래 선도 악도 악도 없는 자리예요. 무분별의 자리예요. 중생의 자리에 떨어질 때 분별이 생겨요. 선도 생기고 악도 생기고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해요. 그런데 무분별의 자리에서 했을 때는, 무분별의 자리에서 했을 때는 천지가 불이 나다라는 말을 했듯이, 천지가 태풍우가 몰아와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그거는 천지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분별이 아닌 자리에서 했을 때는 죄가 죄가 아닙니다. 선이 선이 아니고 그냥 이럴 뿐이고 저럴 뿐이지, 그냥 길을 걸을 뿐이고 길을 걷다가 밑에 잘못 밟아서
개미 한 마리가 죽었다면 그냥 죽은 것 뿐이지. 우리는 얼마나 길을 가다가 많은 개미를 죽였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막 나를 어마어마한 죄로서 짓누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인연따라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벌써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을 죽이고 있다 그래요. 존재 자체가 무언가를 죽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자만 토끼를 잡아먹어야 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물 한 모금 마실 때 그 물 안에 있는 얼마나 작은 생명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육식이 얼마나 많아요. 고기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먹는 것 자체가 벌써 누군가를 죽여서 내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고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고기를 먹으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이러면서 먹지 않는 것처럼, 그게 실체적인 진실이라면 고기를 먹는 거는 실체적인 죄업이에요. 천하의 죽일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부처님 자리에서 하면, 깨달음의 자리에서 하면, 무분별지에서 하면 해도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보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업보에 미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업보는 와요. 부처님이 무분별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를 했더라도 부처님은 분별 없이 그냥 한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그대로 한 얘기지만 그게 현실에서 업보는 가져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업보를 받지 않을 뿐이지, 내면에서 걸리지 않을 뿐이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부처님도 우리처럼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죠, 당연히. 어떤 그 대부호의 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유명한, 너무나도 예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걸맞는 정말 멋있고 부자이고 잘난 남자를 이제 신랑감으로 얻으려고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딸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부처님이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는 여태까지 봤던 그 어떤 그 사내보다 정말 그 상호가 원만하고 정말 저런 분에게는 이 딸을 시집 보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부처님한테 이 정도의 딸이면 그 장가들 마음 없으십니까? 쉽게 말해 제 딸을 부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눈웃음을 치면서 부처님을 유혹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딸을 미워하거나 이 딸을 좀 뭐 괴롭히거나 이럴 마음의 의도는 전혀 없었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부처님도 참 융통성이 없죠. 그 딸내미 보는 앞에서 사람의 외모는 그것은 그냥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실체적인 뭐 아름다움이 있거나 아름답지 추함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몸뚱이는 오물을 모아놓은 가죽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그 오물을 딱 집지에 놓은 가죽 무더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예쁘다고 하고 못났다고 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건 다 허망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은 이제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 보니까 나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찬탄하는데 저 놈이 말이지 나를 내가 오물덩어리라고? 내가 뭐 쓰레기덩어리라고? 이러면서 막 엄청 분노라고 화를 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왕의 세 번째 마누라가 됐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을 막 모함하고 사람을 시켜서 막 뒤에 가서 욕하게 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막 열심히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첫 번째 마누라를 모함해가지고 막 죽게 만들고 뭐 이런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이처럼 업에 대한 과보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생멸이 없,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얘기하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업보는 그대로, 생명활동에서는 업보라는 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은 업보에 미혹하지 않아서 그들이 와서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면이 막 휘둘리고 내면이 괴로움에 빠지고 이러지 않는다 뿐이지 그런 현실적인 어떤 과보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회를 할 때는 어떤 자리에서 참회해야 되느냐? 부처님 자리에서 참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참회도 해야 되지만
진정한 참회는 이참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참회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고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이참회인데 이참회의 내용을 가기 전에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지금 중생으로서 이 죄업을 지었지만 참회할 때는 내가 중생으로 참회도 하지만 부처님을 명호를 외우면서 부처님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의미로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본래 부처의 자리에서 이 12분이라는 이 본래 부처의 자리에서 내가 참회를 하겠다. 그 말은 무분별에 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에 참회도 하고 무분별에 참회도 하고 그래서 이 본래 부처라는 자리에서 참회하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참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야말로 이 제가 용광로에는 무엇을 집어던지든 하나의 그냥 용광로 다 녹아들듯이 아무리 큰 죄업을 지었다 할지라도 무분별의 부처님 자리로 그걸 탁 돌려놓으면 되돌려놓으면 부처님께 그냥 탁 맡겨버리면 부처님께 공양 올려버리면 부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해버리면 그게 용광로처럼 다 한 맛으로 녹아버린다. 어떤 맛? 일불승이라는 하나의 부처의 맛으로 녹아내린다. 잘못을 했지만 죄업을 지었지만 그건 더 이상 이제 죄업이 되지 않고 부처님 자리에서 완전한 참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참회를 이렇게 한다. 이제 하나하나 보면요.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이라고 했어요. 나무 하면 이제 귀의합니다. 참제업장, 참회합니다. 그 업장을 제해 주시기, 없어도록 없애주시기를 없애주시도록 제가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하면 보승장불 부처님께 제 참회를 다 없애주도록 발언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제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보강 왕하렴 조불 뭐 일체 형아 자제력 왕불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전부 다 나무 참제업장이라는 수식이 붙어야 되는데 그냥 앞에 하나만 해놓은 겁니다.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나무 참제업장 보강 왕하렴 조불, 나무 참제업장 일체 형아 자제력 왕불 이렇게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은 이제 그 12분이나 이렇게 한 분만 딱 해놓으면 될 텐데 12분을 만들어 논 건 이제 이런 방편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거요. 보승장불, 보승장렬의 부처님은, 남들에게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사람한테 뭔가 이제 신세를 지고 뭔가 도움을 받았는데 갚지 않은 그런 잘못을 참회하게 됐을 때 그 참회를 이제, 소멸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발심한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신세진 업장, 남한테 뭔가 받았는데 베풀어주지 않은 업장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기 애꿎은 짐승들을 때리고 학대한 업장 그냥 그 작은 미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이제 막 죽이거나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한 업장 그런 업장을 참회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남은 참제업장 보승장불하고 이렇게 연불하면서 참회한다는 거죠.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하면서 참회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보승 그야말로 그 부처님의 명호는 그냥 이렇게 뭐 지어진 명호들도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서 보듯이 보승장 보배롭고 수승한 그런 어떤 보배 창고라는 어떤 이런 이제 명호이죠. 그게 뭐겠어요? 그 보배로운 것, 수승한 것. 법의 창고가 완전히 구족되어 있는 것, 그게 뭐 우리 마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자리. 모든 부처님의 명호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의 진실, 진리, 열반, 해탈하려는 그 본래 면목의 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보강 왕화렴 조불은 재물을 함부로 낭비한 죄업을 탕감해주는 부처님이다 이 소리예요. 재물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함부로 막 낭비하거나 막 흥청망청 쓰면서 남들에게는 베풀지도 않으면서 내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자 하고 흥청망청 쓴 사람들 혹은 공공기물이라고 해서 내 게 아니라고 해서 막 함부로 막 쓰고 또는 공공기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막 파손하거나 이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보강 왕화령 조불이라는 부처님께 참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방광이라는 건 두루두루 빛의 광명의 왕, 아주 부처님의
광명의 왕이면 막 부처님의 빛을 얘기하겠죠? 그 빛이라는 것 말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방왕이라는 이 지혜의 그 화염으로써 모든 업장을 다 태워버린다. 그리고 돈과 재물을 헛되게 낭비한 죄를 전부 다 소멸시켜준다. 다 태워버리고 업장을 참회해서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화염조불에게 귀의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보방왕 화염조불이고요. 그 다음에 일체향화 자재력왕불이다 해서 이거는 이제 계행을 잘 지키지 않는 파괴한 죄,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으로써 신고의 삼업으로써 악행을 많이 하죠. 몸으로써 살생투도 사음이라는 악행을 하고 입으로써 아주 삿된 말, 이간질하는 말, 나쁜 말 이런 입으로 구업을 많이 짓고 욕설을 하고 남들 상처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뜻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일으켜서 많이 탐내고 또 썩내고 또 어리석은 이런 이제 업을 많이 지음으로써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회할 때는 이 일체형화 자재력왕불이라는 명호를 외우면서 참회를 할 때 이제 참회가 이 일체형화 자재력왕 부처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업을 참회시켜 주신다는 거죠. 일체형화 자재력왕불은 온갖 그 일체의 향기, 향기와 꽃으로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제멸해 주시는 자유자재로서 아주 제멸해 주시는, 소멸하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한평생 지은 온갖 죄업을 다 소멸시켜 주시는 그런 어떤 그런 보살님, 그런 부처님이 일체향화 자재력왕 부처님이라 그럽니다. 다음에 백억 항하사 결정불은 살생한 죄업을 탕감해 주시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특히 백억 항하사 결정 부처님, 백억의 항하사 모래알처럼 많은 선업을 닦은 공덕으로 중생의 죄업을 소멸시키는 이제 이런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백억 항하사 모래알 수만큼 많은 선행으로 중생의 길을 결정지어 주시고 살생한 죄를 소멸시켜 주시는 결정불이다. 결정적으로 이제 부처님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최악의 악업인 살생의 업을 소멸시켜 줌으로써 어떤 악업들은 다 소멸시키고 이제 선행을 닦고 이제 선법을 증장시키도록 해서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모두가 부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부처님이다. 그 다음에 진위덕불 하면 이거는 삿된 음행을 한 죄 또는 삿된 이성관계로서 이성에게 상처를 준 죄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진위덕불이라고 해서 덕의 위엄을 떨쳐서 덕스러운 위엄을 떨쳐서 모든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이런 부처님이고 특히나 삿된 음욕과 암탐의 죄라 그래요. 아주 그런 죄를 소멸시키는 부처님이 바로 진위덕불이다. 또 금강견강 소복괴산불은 지옥에 떨어질 죄업을 탕감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살아생전에 너무 그 지옥 갈 만한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신구의 삼업으로 지옥 갈 만한 어떤 그 죄업을 많이 져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죄업을 탕감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금강과 같은 강하고 견고한 그런 강한 마음으로 모든 죄업을 괴산 아주 부수고 또 지옥도 소멸시킨다. 그래서 금강과 같은 지혜로 업장을 소멸시키고 조복받고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한다고 해서 금강 경강 소복 계산 불이다. 그래서 지옥의 과보를 소멸시켜 주시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참 이 경전에 보면 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다양한 어떤 이런 그 세계를 우리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이 어떤 참 그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강 월전 묘음 조낭불은 죄 지은 사람들을 변호해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특별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이제 쉽게 말해서 염라대왕 앞에 죽고 나서 염라대왕 앞에 갈 때 이게 여러분 이렇게 결정적으로 실제 이런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교리로서 방편으로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이제 지옥 갈지 천상세계로 갈지 인간으로 갈지 혹은 인간으로 간다면 아주 좋은 여건에서 좋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될지 아니면 나쁜 여건 속에서 태어나게 될지 뭐 이런 걸 이제 이를테면 결정하는 이제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염라대왕 앞에서 신과 함께처럼 심판을 받을 때
변호해주는 변호사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변호사 부처님. 그래서 이 변호사 부처님은 뭐를 근거로 변호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변호사 사면은 돈 줘야 변호사 사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옥 가가지고, 뭐, 저 죽고 나서 뭐 돈 가지고 변호사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 이 변호사 부처님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변호사가 착 따라붙어서, 아, 이 사람은 변호사를 살 능력이 되는구나 해서 착 따라붙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이 사람은 탕감해줘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당당하게 주장을 해서 염라대왕이 꼼짝 못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느냐.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공부하고 절에 와서 많이 마음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증장한 사람, 또 법문을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실천하고 또 자신이 공부한 이 법문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없애도록 이끌어준 사람. 왜?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듣는다는 건 뭔 소리냐 하면, 크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교 신자는 그러면 이 변호사를 쓸 수 있지만, 변호사 부처님을 쓸 수 있지만 기독교 천주교 신자는 이 변호사를 못 쓰겠네요. 언뜻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여기서는 이 천상세계는 쉽게 말해 근원을 얘기해요. 불교, 불교 아닌 타종교 이런 상이 없어요. 그럼 뭐가 불교냐? 불교를 믿는 게 불교가 아니고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사람이 불자예요. 또 타인의 괴로움을 많이 해결해 주는 사람이 불자예요. 스스로 복덕을 구족하고 타인에게도 복덕을 구족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불자입니다. 그러니까 절에 와도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어도 내가 법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내 괴로움을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부처님 법문은 많이 들어서 머리에 든 것 많은데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식을 힘들게 하고 남편과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법문을 안 들은 거죠. 제대로 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 천주를 믿고 타종교를 믿고 아니면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자신의 괴로움을 스스로 해결하고 뭔가 지혜로워서 아이 괴로움에 과도한 집착이 없고 크게 막 화내고 썩내지 않고 항상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갈고 닦고 그래서 내 괴로움만 없애는 게 아니라 타인들의 괴로움도 같이 소멸시켜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불자입니다. 교회를 가도 불자예요. 사실은 성당을 가도 근원에서는 불자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즉 그 말은 여기서 불자라는 말은 불교 신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혹시나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이 뭐 발끈할 필요는 없는 게 불자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 근원에서 불자라는 소리.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바로 수행자고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보광월전 묘음조낭불의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불자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법문을 듣는다는 건 그 뜻 아니겠어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내가 법문의 효과를 봐야지 법문을 들은 거잖아요. 법문을 들었는데도 그걸 오히려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법문을 듣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나는 법문 많이 들었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 그렇지 않아요. 법문을 듣고 내가 실천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보강월전 묘음조낭불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데 어떤 기준이냐? 법문을 많이 들음으로써 지혜를 많이 닦아감으로써 내가 내 괴로움을 해결하고 타인의 괴로움을 해결해 준 사람, 즉 사성제를 실천한 사람이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이 변호사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달빛이 널리 비추듯이 묘음의 법문을 전하고 또 설법을 듣는 공덕을 짓게 하는 부처님으로서 보광월전에서 보광 아주 두루두루 밝은 어떤 달빛, 부처님의 어떤 광명의 빛이 가득한 그런 전당에서 묘한 소리로서 모든 유정들의 모든 중생들의 업장을 다 소멸해 주시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면 설법을 들은 것과 같은 공덕을 짓게 하시는 그분이 묘음 전황불이다. 이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러하니 저의 죄업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환희장마니 보적불이라고 해서 환희라고 하잖아요. 환희로운 어떤 저장창고 장, 그것을 어떤 마니보주 같은, 마니보주는 아주 가장 귀한 그 보배를 얘기해요.
그것을 이제 아주 보배스러운 그런 그 많이 보주 같은 보배스러운 어떤 보물을 잔뜩 이제 쌓아놓은 것 같이 그만큼 최상의 공덕, 최상의 어떤 좋은 것, 최상의 어떤 환희심을 낼 만한 많이 보주 같은 최상의 값진 보배 이거를 가득 갖추신 이런 부처님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게 뭐겠어요? 환희를 낼 만한 최상의 많이 보주의 공덕이 뭐겠어요? 물질적으로 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서 그게 공덕이 되겠어요? 죽고 나면 그냥 쓸모없는 건데요. 바로 이 자성이라는 금강의 보주를 손에 쥔 이게 진정한 보배의 구슬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희장 많이 보적불은 환희라고 말한 것처럼 환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한 것처럼 성을 잘 내는 진심이 가득한 이런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막 썩내고 화낸 사람들의 죄업을 탕감해 주시는 이제 부처님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걸핏하면 성질을 내고 버럭버럭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보주 여의주를 가지고 환희심을 내서 기쁘게 하심으로써 성난 죄업을 소멸하고 환희스러운 그런 창고에 많이 보배가 가득 차 있어서 모든 중생들을 환희롭게 하는 그런 부처님으로 지은 죄업을 다 소멸시키게 하고 성냄의 죄업을 소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많이 보적불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무진향 승황불, 무진향 승황불은 이제 태어나고 죽을 때 우리는 죽을 때 나는 막 그냥 1년, 2년, 3년 힘들게 막 하다가 죽고 싶지 않아. 뭐라 그랬죠? 이렇게 막 노망이 와서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이러면서 막 힘들게 고통받다가 죽어가고 싶지 않아. 나는 죽을 때 그래도 깨끗하게 죽고 싶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고 죽을 때의 고통을 소멸시켜 주시는 이제 부처님이다. 그 말은 근원에서는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말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 죽을 때 편하게 죽도록 도와주는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진짜 편하게 죽는지 아세요? 생사가 따로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각하게 되면 환희롭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죽는 분을 뵌 적이 있고요. 아, 정말 생사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탁 자각한 사람은 너무나도 평화롭게 그냥 엄마 품에서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들듯이 깊은 평화 속에서 죽음을 아주 고요한 평화 속에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마음 공부는 참 제가 보니까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불교를 공부할 때, 대학교 때 불교를 열심히 공부할 때, 그때도 제가 맨날 밥 먹듯이 들은 게 불생불멸 이 소리예요. 불교는 불생불멸이다. 무하다. 나라는 게 본래 없다. 이 소리는 진짜 밥 먹듯이 들었던 거구만요. 근데 꽤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이게 진짜 그냥 교리가 아니구나. 무아라는 게 내가 없다라는 게 아유 그냥 교리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뭐지? 내가 옛날에 뭔 공부를 한 거지? 내가 뭘 불교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맨날 입으로 무아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불생불멸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무생법인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전혀 소화가 안 됐던 거예요. 전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였죠.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죽으면 큰일 나. 죽지 않으려고 막 기를 쓰고 바락바락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그런데 이게 뭐랄까 참 자기에게서 이 법이 소화가 되고 나면, 쑥 내려가고 나면, 아, 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정말 무생법인이구나. 본래 생한 바가 없고 죽는 바가 없구나. 죽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나는 죽더라도 티끌 하나 다치지 않는구나. 내가 뭐 불구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 탈 수가 없구나. 훼손될 수 없구나. 오염될 수 없구나. 죽지 않는구나. 진정한 나는 결코 죽을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늙어가는 게 괴롭겠습니까? 죽어가는 게 괴롭겠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뭐랄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모드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냥.
생멸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하나하나에 허덕이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사고팔고라고 해서 생로병사에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좋은 데 갖지 못하면 또 괴롭고요.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도 괴롭고 좋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괴롭고 미운 사람과 자꾸 있어야 되는 것도 괴롭고 싫은데 자꾸 옆, 뭐 윗집에서 뛰는 것도 괴롭고 싫은 사람을 만나도 괴롭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얻어지지 않고 남들은 보니까 잘 얻는데 나만 못 가져도 그래도 괴롭고 구부듣고 또 나라는 존재가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음성고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는 무조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왜? 이게 나라고 이 몸을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게 오음성고거든요. 오음성고가 팔고 여덟 가지 괴로움의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반야심경에서도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만 알면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이 몸뚱이 몸은 색온이잖아요. 오온 가운데 색온이 오온이거든요. 오온은 색즉시공하듯이 오온은 몸은 공해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느낌, 수온, 생각, 상온, 의지, 행온, 의식, 식온.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공해 실체가 아니에요. 우울한 느낌이 있다고 우울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걸 내가 지켜볼 뿐이지 실제 우울해서 죽겠다라는 건 환상이에요. 그 우울함을 나와 동일시할 때만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 이게 착각이에요. 인연 따라 누가 나한테 욕했다는 인연 따라 내 안에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생각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그냥 그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느낌은 그냥 왔다 가죠. 생각도 왔다 가죠. 의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생각해서 그렇게 안 됐을 때 괴로웠는데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생각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게 행운무화거든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집착이죠. 행운무화에서 보면 어떤 의지에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이 벌어져요. 의식,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저렇게 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건 잘못됐어. 이런 생각, 자기 분별에 집착이 있으면 분별대로 안 됐을 때 또 괴롭잖아요. 근데 그건 다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옳은 게, 진짜 옳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옳은 건 없습니다. 틀린 것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옳은 모습을 띌 뿐, 그런 모습을 띌 뿐이지, 인연 따라 왔다가 갈 뿐이지, 절대 선 절대 악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 옳고 절대 틀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괴로워요? 내가 이건 옳아라고 고집하니까, 집착하니까 그것대로 안 될 때 괴롭잖아요. 그것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나고 그것대로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탐심이고 그게 안 돼서 화날 때 그게 진심이고 이것대로 돼야 되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치심이죠. 이처럼 이렇게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불교에서 맨날 배우는 게 오은계공이잖아요. 반야심경, 반야심경의 핵심이 오은계공 도일체국이. 이 제일 기초가 무아예요. 이 온 개공이라는 무아, 내가 본래 없다라는 거. 이게 체득이 돼버리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죽음이 두려워지지가 않습니다. 늙어가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행복한 일 있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눈부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진향 승황불이 태어나고 죽을 때 이 죽는 데에 대한 고통을 소멸해 준다는 게 법의 자리를 확인해 주는 부처님이라는 소리와도 같아요. 법의 자리가 확인되어야지만 죽는 게 괴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고와 사고, 태어나는 고통과 죽을 때의 고통, 이것을 소멸시켜 주는 부처님. 아, 본래 불생불멸이구나.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구나. 생겨났다고 착각하고 사라졌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래요. 사실 아무 일 없는데 왔다가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 몸도 그렇지만 모든 사건도 모든 일도 왔다가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내가 거기에 집착할 때만, 거기에 구속될 때만, 거기에 의식을 보낼 때만, 주의 집중할 때만 그게 나를 괴롭혀요. 내가 주의 집중할 때만, 그걸 뭐 양자물리학에서는 내가 의식을 거기 딱 모을 때만 뭐 미립자니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질 때만. 의도가 없을 때는 얘가 알갱이로, 의도를 가질 때는 알갱이가 돼서 나타나는데, 의도가 없을 때는 얘가 알갱이가 아니고 그냥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파동으로서. 파동이라는 건 그냥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파동, 가능성. 가능성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알갱이가 나타나야 되라고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면 거기 알갱이가 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양자 원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내가 보지 않을 때 우주는 없어요. 내가 마음을 내지 않을 때 트럼프가 어디 있고 광안대교가 어디 있고 우주가 어디 있고 뭐 안드로메다가 어디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눈앞에 지금 여기는 지금 이것만 있잖아요. 이게 진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나 보다.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러는데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심플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고 너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지금 눈앞에 이것만 있잖아요. 지금 광안대교가 없다 이 소리는 곧 다른 말로 하면 뭔 말과 똑같으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무 한 그루가 그게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집중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 나무에는 당연히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없다라는 거는 이해가 된다 해도 광안대교가 없다 이러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마음을 둘 때 의식을 거기에 집중할 때만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돼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 있는데 내 도반들이 내가 화장실 안에 없는 줄 알고 밖에서 자기네들끼리 내 욕을 막 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들었잖아요. 안 들었으면 나는 그 도반들과 평생 좋은 친구로 남을 텐데 그 도반도 어찌어찌하다 인연따라 그냥 그런 얘기를 그냥 한 걸 텐데 하필이면 내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어요. 그 내가 막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안 들었으면 아무 상관없이 그 친구들과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잘 살 거예요. 그냥 그 얘기 안 들었으면 그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굳이 막 들으려고 막 그냥 막 귀담아 나한테 내 뒷담화 누가 안 하나 하고 막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들으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리고 내 망상 처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망상이 입으로 튀어나온 그런 말까지 내가 휘둘려가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그렇게 번거롭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즉 보세요. 분명히 말은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나에게 없었던 게 돼버려요. 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게 돼요. 즉 내가 의식을 집중할 때만 그게 나에게 와서 문제가 돼요. 어떤 말을 했어도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으면 그건 나에게 없는 말이에요. 어젯밤 눈이 내려서 나뭇가지가 팍 꺾였다고 꺾여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뽑혔다. 폭풍우가 와서 나무가 뽑혔다.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았으면 그 일은 나에게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나무에 애지중지하는 나무였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 내 조상님을 묻은 수목장으로 묻어가지고 이 나무를 너무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애지중지하던 나무였어요. 근데 태풍우가 몰아쳐가지고 그 나무가 뽑혔어요. 그럼 그 다음날 올라가서 왜 내 의식을 심어주고 심지어 그 의식에 의미까지 부여해놨잖아요. 이 나무는 우리 엄마의 화신이야 이런 식으로 의미까지 부여해놨기 때문에 그 나무가 뽑히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서글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래 나무가 뽑히는 건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실체적인 뭔가가 아니에요. 내가 그 나무에 마음을 보내고 그 나무에 의식을 집중할 때 그 나무는 나에게 와서 괴롭거나 즐거운 어떤 실체로 작용할 뿐이죠.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이처럼 내가 마음을 보냄으로써 괴로움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르는 한 남자였잖아요. 그 남자가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요. 모르는 남자니까. 근데 그 남자를 어느 날 갑자기 좋아하게 되고 인연을 맺고 결혼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잖아요. 의미를 부여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헤어졌다. 이혼을 했다. 심지어 그 남자가 이제 딴 여자한테 갔다. 그럼 그 남자가 잘 되는 게 더 배 아프겠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남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을 부여하고 의미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좋아지고 죽고 못 사는 나 같은 사람도 됐다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대상도 되었다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인연 따라 그렇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오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느껴지기도 하는 것 뿐이죠.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을요, 우리가 의미부여합니다. 그렇게 의미부여해서 의미부여가 딱 되면서 내가 주목할 때 그게 나에게 탄생해요. 내 인생에 등장해요. 12연기에서 말하는 유, 생, 노사, 유, 유와 생이 생겨요. 본래는 없는데, 본래는 없었는데 나에게 그게 생겨요. 저 우리 금년사에 나무와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지만 와 아름답다 이러고 지나갔었어요. 근데 우리 올해 뭐 우리 저 코로나 있는 기간에 식목일 때 우리 신도인들 몇 분하고 나무를 꽤 여러 그루 한 100여 그루 가까이 심었죠 아마? 꽤 많이 심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직접 심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얘가 죽지는 않나 살아있나 이렇게 더 유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와서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조금 더 다시 좀 더 애지중지하고 키우려고 하고 그럼 그 나무는 나에게 와서 생로병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잘 자라면 이게 생겨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어디 아프거나 이러면 얘는 이제 또 병이 나는 것이고 그러다가 무너지면 또 죽는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나에게 와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없는데 내가 마음을 보낼 때 그게 내 인생에 딱 등장해요. 생겨나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은 내 앞에서 탄생합니다. 이 세상 자체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일이 있는 채로 아무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무 하나에 꽃 한 송이에 고양이 한 마리에 사람에게 어떤 일에 의미부여를 하고 마음을 보내고 함과 동시에 내 인생에 무수히 많은 걸 등장 퇴장시키고 있어요. 등장시켰다 애착하면 그게 잘 되거나 안 되면 내가 막 괴롭고 즐겁고를 반복하고 증오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또 내 인생에서 딱 없어져 버리면 그는 뭐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하는 존재로든지 내 인생에 사라져가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고 내 마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세상에는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좋은 일을 만들고 마음으로 나쁜 일을 만들죠. 이 세상이라는 게 본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세상을 창조할 뿐이죠. 창조주는 내 인생의 창조주는 나 자신이지 조물주가 창조해놓은 세상에 내가 뛰어들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우주의 조물주이죠. 다음은 사자월불인데요. 사자월불은 축생이 될 제업을 축생이 될 제업을 지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 이제 귀의를 하게 되면 사자처럼 위엄이 있고 또 달처럼 지혜롭게 비추어서 축생의 업을 소멸시키는 그런 부처님이다. 그래서 금수의 왕인 사자의 용맹과 지혜의 달빛, 월광으로 모든 업장을 다 이렇게 소멸시켜 주신다. 그래서 축생계의 과보를 소멸시켜 주시는 부처님. 그래서 사자월불이라고 한다 그래요. 다음에 이제 환희장엄 주황불은 십중대계를 파한 그런 죄업을 탕감해주는 부처님. 그래서 그 무량 자비희사에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닦고 또 중생의 죄업을 소멸시켜서 환희로서 장엄한 어떤 지혜의 구슬로 모든 업장을 제멸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살생과 도둑질한 죄업 이런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는 분이 이런 부처님입니다. 또 재부당만이 승광불은 상대방을 괴롭힌 죄업을 탐감해 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이제 남들을 괴롭히고 뭐 못살게 굴고 이런 사람들을 그 죄업을 탕감해 준다. 그래서 재석천의 법의 깃발과 만의로 모든 업장을 제멸해 주시고 탐심으로 지은 죄업을 소멸시켜 주시는 어떤 승광 부처님께 귀의한다 하는 이런 소리라 그래요. 이렇게 12분의 한 분 한 분의 부처님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중생들의 잘못된 죄업을 소멸시켜 주겠다라는 어떤 이런 개별적인 어떤 벼론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징을 해서 이렇게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죄업이 소멸된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죄업을 소멸을 하고 싶을 때 그냥 그래도 뭔가 이게 이 삶은 항상 이렇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을 내면 그게 생기는 것처럼 죄업을 소멸시키겠다고 마음을 냈을 때 죄업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집착을 하면 그게 나에게 와서 딱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과 똑같이 죄업도 내가 완전히 보내겠다라고 하면 보내진단 말이죠. 마음만 내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약간의 그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즉 그 뭐라 해야죠? 그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참회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는 상에 빠져서 사는 중생들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탁 참여하면 끝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방법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소멸되는 효과가 나에게 더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의 의식, 의례, 뭐 목탁도 치고 이런 것도 흔들면서 막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특별한 어떤 의식, 의례를 통해서 하게 되면 뭐 하나의 어찌 보면 퍼포먼스죠. 뭐 가수의 공연을 봐도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면 더 감동적이듯이 우리 마음은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도록 이끄는 거죠. 다양한 퍼포먼스로서 참회가 일어나도록 우리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12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외움으로써 스스로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참회를 한다 하는 게 이제 오늘까지 오늘 공부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